아주 참. 이 와중에 먹는 건 아주 술술 잘 들어간다. 어, 엄마. 집된장? 옛날에 보내줬던 거? 어, 아직 다 안 먹었는데? 냉장고에 있나? 냉장고에 없어! 그리고 이거 사! 냉장고 아니 이게 뭐야?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냉장고 청소까지 해줘야 돼? 아, 하지마! 그 내가 알아서 할게! 제발 내 집에 와서 이것저것 들쑤시지 마, 어? 아씨. 아무튼 오기만 하면 잔소리야. 아, 수경 누나? 아, 봤구나. 목소리도 꼭신하 했는데. 근데 혹시 여기 웬일이에요? 아니, 라면집에 라면 먹으러 왔죠. 아니, 그러는 누나야말로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?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. 아니, 술까지. 아, 근무 시간에 그래도 돼요? 근무 시간 아니에요. 회사 관뒀어요. 에? 우와, 대박. 아,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표를 다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? 이야, 이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상사 면상에 사표 던지기 신공을 누나가 하다니. 멋있다, 이수경 멋있다. 와. 아,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? 네? 아, 그렇게 준비해왔으면은 사표 던지고 뭐 할지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? 아, 그게 원래 사표 내려고 쓴 게 아니라 속풀이용으로 써놓은 건데. 아, 왜 갑자기 욱해가지고. 아니, 내 나이에, 내 경력에 그 취직도 진짜 쉽지 않을 텐데. 아, 그럼 왜 그만뒀어요, 누나? 지금까지 뭘 들었어요?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요. 아, 그러니까요. 어, 스트레스 받아서 관둬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표를 왜 냈어? 그 이왕 이렇게 된 거, 어,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한 자신에게 휴가 준다 생각하고 일단 푹 쉬어요. 그 괜히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라도 자요. 집에 못 가요, 엄마와 있어서. 그만둔 거 알면 난리 나실 거예요. 그럼 뭐 꼼짝없이 뭐 퇴근 시간까지 밖에서 때워야겠네. 아, 이럴 때 그 이웃사촌인 내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하필, 어? 이 시간에 또 고객이랑 미팅인데. 됐거든요. 같이 있어달라고 안 해요. 서점 가서 책 읽으면 돼요. 아, 그 기분에 책이 눈에 들어와요? 아, 따라와요. 그 기분 꿀꿀할 땐 그곳만한 곳이 없죠. 아유, 칠칠맞게. 다 모시고 다 모시고.